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이창환 차장, 오늘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밸류체인 종목군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드와 배터리셀 공장 조인트 벤처 MOU 발표를 한다고 로이터에서 얘기를 했죠. 시장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중립. 입니다. 오늘 시장 보합 예상하면서 보험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화장품, 면세점, 반도체 섹터,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경기 민감주,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하락입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자면서 시장이 오를 때마다 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해 온 지 거의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전가들의 시장 전망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군들로 관심 섹터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가운데에서 이창환 차장과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구체적인 오늘장 전략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환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 상무부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아주 관심이 높은데요. 시장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차장님? 이번 달 우리 이제 증시의 가장 강력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의라든가 정상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제 그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데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전후에서 안정세 흐름이 있고,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책이라든가 그 비트코인 관련 그 규제책으로 규제 정책으로 해서 간밤에 미국 시장이 비트코인 그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가상화폐가 이제 시장이 붕괴하다시피 급락을 해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제 미국장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FOMC 회의록이 이제 내용에 이제 테이퍼리 논의가 시작됐을 때 입장을 내기는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기가 많이 급격히 좋아졌을 때를 전제로 한 거고 어쨌든 지금의 현재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슈들이 일시적이라는 거는 연준 의장부터 해서 연준 의원도 대부분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우려로 인해서 시장 조정은 매수계를 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급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약세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노이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이서전 이런 성장주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유리하다고 좀 판단 뜨고 마침 또 미국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회의,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고요. 그 SK 이노베이션과 포드 간의 이제 그 합작사 설립 그 MOU 체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련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뭐 시장이 만약에 좀 종목들 하락이거나 좀 빠질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소재 장비 업체들은 좀 모아가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은 좀 최근에 조정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다시 성장주로 기존의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성장주로 매수세가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좀 약간의 좀 포커스를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시장의 성격이 다시 좀 변한다. 이렇게까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감주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다시 성장주에 관심을 좀 가져라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궁금한 만큼 조금 뒤에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시장은 중립, 그러니까 보합을 전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네, 일단 뭐 어제 우리나라가 하루 휴장을 했던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의 조정의 깊이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날 열렸던 미국 시장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제 휴장을 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장 초반에 굉장히 약했지만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땡겨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도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메이저 수급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지수와 이제 가장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금리에 따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뭐 다음 분기에 다음 반기에 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만 우리가 또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는 확률보다는 금리가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를 저는 포트 한 켠에 넣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험주. 제가 이제 보험주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보험주와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뭐 은행주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 1년 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한두 종목, 시즌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확 밀렸기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뭐 인버스 ETF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오르는 섹터가 분명히 있는 그러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을 때는 보험주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주인지 잠시 뒤에 듣고 네,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이창환 차장님,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시장은 민감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관심을 좀 이동하지 않겠느냐. 관련 주식에 관심 가지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선호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은 뭘까요? 일단 오늘 좀 대주전자 재료 말씀드리겠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LG 화학의 실리콘 응급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LG 화학의 간밤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 자체 개발 그 NCMA 양극재 공급 소식이 나와서 오늘 SK 이노베이션 재료도 있지만은 LG 화학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그 좋은 양 흐름이 예상이 되고 오늘 LG 화학이 오늘 시장 끌어주는 주도주가 될 거라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실리콘 응급제 뭐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겠고 세계 최초로 그 실리콘 응급화 물질에 대한 그 특허를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그 파우치형 그 전기적 파우치형 셀에 공급된 실리콘 응급제에 관한 특허를 다수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포커스를 보면은 과감한 그 선제 투자를 통해서 그 대량 캐파를 확보를 하고 조기 달성하고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배터리에 전기차 배터리 주행 거리라든가 급속 충전을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사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 캐파를 좀 보니까 2019년도에 매달 200톤에서 작년에 매달 100톤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매달 700톤까지 그 캐파 증설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된 다양한 전기차들의 전기차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회사 측의 이제 뷰인데. 올해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2023년부터는 SK 이노베이션이 실리콘 응급제로 본격적으로 좀 채택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 현재는 테슬라드랑과 포르쉐 타이칸에 지금 적용이 좀 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50억 8,6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의 성장이 나왔는데, 전사법은 다 좋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응급제뿐만 아니라, 그 동사의 주력 제품이 그 칩 부품용 그 전극 페이스트인데 이 부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고효율 태양 전지용 그 전극 제료를 동사가 개발을 완료를 해서 뭐 하나픽셀이라든가 하나솔루션 등의 국내 업체랑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을 했고 최근에 시장이 좀 시장이 아예 바뀐 시장이 그 LED용 형광체 재료 부분인데 여기도 개발 성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고요. 동사가 또 고분자 재료 관련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확대됐는데 전사 부분이 작년 연간 실적에 50% 또는 50% 이하 정도의 그 실적을 1분기에 모두 다 달성을 좀 한 상태라서 최근에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예측은 2023년도에는 영업이 절반이 실리콘 응급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실리콘 산화물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30%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이차전이 소재 업종들에 비해서 월등한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의 예측이 2023년도에 실리콘 웅대 매출액이 1,500억 그리고 2024년에 4,00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아까 2023년도에 실리콘 웅대 그 영업이익이 절반을 차지할 거라고 시장을 보고 있어서 올해 이제 그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50억씩 산출 평균을 낸다고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 200억 좀 볼 수 있겠고요. 2023년도에는 실리콘 웅대 마진율을 고수적으로 60%를 잡게 되면은 실리콘 응급대만 900억 나와서 2023년도 영업이 1,800억, 2024년도에는 4,8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 계산이 나와서 2023년도 영업이익 한 1,8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배수 이제 10배를 주게 되면 시총 1조 8천억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동사는 특징적인 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금액이 차이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마진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런 그 실리콘 응급실 시장의 동사가 거의 다 지금 장악을 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23년도에 개발을 완료를 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정 공격적으로 시장 개발하다는 시기에 제주전지 재료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서 저는 좀 중장기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전일 이제 5월 18일자 시가총액이 6,817억인데 일단 시총 1조 8천억까지 보면 타겟이 11만 6천억까지 나와서 일단 목표가 11만 원 장기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가 이하 뭐 4만 4천원대 뭐 아니 오늘 올라가더라도 시가 이하 공략하시고 손절가는 3만 원 대응하시는데 저는 긴 관점에서 회사의 매년 영업이익이 100%대 매년 증가 가능성 상당히 100% 이상 증가하는 상당히 높아서 긴 관점에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공매도 비중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거래되고 있는 금액 가운데서 한 20% 정도는 공매도 비중인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은 안 보세요? 네, 그 공매도 쓰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긴 하는 건데 그 공매도 어차피 다 매수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쇼스피즈 당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최선호하십니까? 뭐 일단 뭐 보험주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나손해보험이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나손해보험뿐만 아닙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험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운용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이제 둔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뭐 사고 손실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은 이번 1분기에도 눈으로 확인된 바 2분기, 3분기, 4분기도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짧게 한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주분의 전문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